그동안에 저질러 온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어저께도 얘기하기 어제 오전까지 취재한 바로는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김어준 씨한테 묻고 싶어요. 정말 취재한 건 맞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맘카페 글 보고 한거 아니에요? 내지는 어디서 주워들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뭐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한기호 의원하고 오늘 저기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직접 그 법적 조치를 하실 겁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삼선 의원들 명의로도 고발이 이미 들어갔고 본인도 법적 조치를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해명글을 내놓을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저는 명예훼손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사회에 가짜 뉴스를 본인이 미디어에서 마이크를 쥐고 있다는 이유로 아무 얘기나 해서 선동을 하거나 또 여론을 호도하고 이게 결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이거 좀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지난 대선 때 이분이 뭐 과거 뭐 줄리 의혹 30년 전에 무슨 옷을 입었다더라까지 기억하는 안모 씨를 직접 인터뷰도 하기도 했고 뭐 일일이 꼽자면 뭐 시간이 뭐 한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지금 해악을 끼쳤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국민의힘이나 혹은 한기호 의원 측에서 분명한 입장을 좀 표명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